어제 두 번째로 투입했던 박민호를 똑같이 또 투입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야, 참. 어제 무사말루에서 네. 결과적으로 박민호 선수가 유격수 그라운드 볼을 만들었고 그때 병살로 연결되면서 한 점을 내준 게 어제 SK가 내준 점수가 다란 말이에요. 거기서 말루에서 막은 게 그게 굉장히 컸었죠. 그렇습니다. 예. 자로 잰 듯이 봐주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다시 몸쪽! 이번에는 삼진 아웃! 야, 몸쪽을 계속해서 연달아 찔렀습니다. 아, 정말 박민호 선수의 이 파고드는 공이 매력이 있네요. 그렇습니다. 매력이 있습니다. 능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이 하이빌 소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지난 주말이었는데 그렇습니다. 반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꾸준함이 길게 가질 못했고 바깥쪽에 삼진 아웃 임지열